여러분이 기다리셨던 6차 공구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진행할 제품은 총 5제품인데요. 이번에도 온라인 최저가이며 광고주를 졸라서 시중보다 절반에 가까운 가격으로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에 관심이 있던 분이라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그럼 제품 설명부터 쿠폰 적용 방법까지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최저가와 제품명은 지금 나오는 표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세요. 영상 후반부에 할인 적용 방법을 설명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 그럼 제품부터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16인치 포터블 모니터입니다. 최근 1년 동안 가장 인기 모델이라 볼 수 있는데요. 가격 대비 워낙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매번 품절이 되는 제품입니다. 이번에 최저가로 물량을 확보했으니 이번 기회에 꼭 잡으시길 바랄게요. 포터블 모니터로 많이 팔렸던 제오스랩 16인치 모델과 스펙과 외관 구성이 동일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화면은 16인치이고 16:10 비율을 제공합니다. 또한 QHD의 높은 해상도를 지원하는데요. 게다가 500캔델라의 밝기와 뛰어난 색영역도 제품의 큰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티글레어 패널에 120Hz의 주사율이 제공되는데요. 따라서 노트북이나 PC, 닌텐도와 스마트폰까지 모든 기기의 서브 모니터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삼성 덱스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HDMI를 통해 연결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포트 구성은 지금 나오는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이 제품은 기본 구성으로 모니터 케이스가 제공되는데요. 그리고 모니터 뒷면에는 75mm 배사홀이 제공되어서 이렇게 스탠드와 함께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가성비만큼은 뛰어난 제품이기에 하나 구비해두면 쓰일 곳이 정말 많은 제품입니다. 다음은 로지텍의 무선 마우스입니다. 로지텍의 무선 보급 라인으로 워낙 판매량이 높은 제품인데요. 무선으로 게임이나 사무용으로 쓴다면 입문자에게는 최적의 마우스입니다. 버튼의 개수는 5개와 DPI 버튼이 제공되고 최대 DPI는 12,000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게다가 센서는 로지텍의 자체 개발 센서인 히어로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연결 방식은 전용 USB 수신기를 통해서 2.4기가 무선 연결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건전지 방식인데요. 건전지는 AA 건전지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G304는 지어브라는 전용 소프트웨어도 제공되는데요. 여기서 DPI 설정이나 각 버튼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것도 제품의 큰 장점입니다. 가격도 저렴하지만 성능도 뛰어나기 때문에 오랫동안 국민 마우스로 불리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무선 마우스를 찾고 있던 분이라면 후회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마우스입니다. 다음은 헬로우 스마트워치입니다. 스마트워치 브랜드 중 가장 가성비 좋은 브랜드인데요. 그중 22년도에 출시된 RT2 모델은 평점과 판매량만 봐도 증명되는 제품입니다. TFT 패널을 탑재했고 1.32인치의 360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또한 55g의 가벼운 무게도 제품의 큰 장점이네요. 그 외에 편의 기능도 뛰어난데요. 12가지의 운동 모드와 함께 속도, 이동거리 같은 상세 정보도 제공됩니다. 심박수 측정과 혈중 산소 농도, 칼로리와 수면 정보 등의 건강 측정 기능도 제공되네요. 가격 대비 꽤나 정확한 수치를 통해 가성비를 한 번 더 입증한 제품입니다. 배터리는 330mAh이고 평균 12일 정도의 긴 배터리 타임을 자랑하네요. 카톡 알림과 전화 알림, 음악 컨트롤이 제공되고 IP68 등급의 방수도 지원합니다. 이 정도 스펙에 2만원대의 가격이라면 구매할 이유는 충분한 제품이네요. 네 번째는 앵커 사운드 코어 모션 플러스입니다. 이 제품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은 모델인데요. 앵커는 구글 출신 엔지니어가 설립한 미국의 가성비 브랜드입니다. 특히 이어폰부터 스피커까지 훌륭한 음질로 인해서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중 모션 플러스는 앵커의 대표 포터블 스피커 제품입니다. 30W의 큰 출력과 밸런스 잡힌 음질이 큰 장점입니다.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고 다중연결을 지원해서 스테레오 모드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6700mAh로 넉넉하고 IPX7 등급의 방수도 지원하네요. 게다가 전용 앱을 지원하고 EQ를 조정하여 취향에 맞게 튜닝도 가능하네요. 음질은 20만원 이상 제품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빵빵한 저음과 선명한 고음역대를 들려줍니다.
판매량과 후기가 증명하는 제품이니 이 제품도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마지막 제품은 샤오미의 공기청정기입니다. 지난번 공구를 진행하고 앵콜 요청이 많았던 제품인데요. 힘들게 추가 수량을 준비해봤습니다. 22년도 7월에 출시한 따끈한 제품인데요. 무엇보다 H13 필터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청정 효율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전 모델도 10만원이 넘게 판매되고 있으니 이번 가격은 역대급이네요. 공기청정기는 필터식이고 15평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실이나 안방 등에 두고 사용하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필터는 3중 필터 방식이고 360도 일체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센서는 PM2.5의 초미세먼지까지 검출이 가능하네요. 작동 방법은 디스플레이나 앱을 통해 조작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전용 앱을 통해서 원격 제어도 가능한데요. 밖에서도 청정기를 끄고 켤 수가 있으니 이 점은 정말 편리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스펙은 지금 나오는 화면을 참고해보세요. 다음은 구매 방법입니다. 16인치 포터블 모니터로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나머지 제품들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따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가격 옆에 보이는 스토어 쿠폰을 받아주세요. 다음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결제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자동으로 세이브 할인이 적용되고 스토어 쿠폰까지 적용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알뜰 구매 창고 단독 할인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문자로 웨어하우스에 입력하시고 뒤에 제품에 따른 숫자만 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몇 제품은 카드사 할인까지 추가로 가능하니 지금 나오는 내용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제품별 한정 수량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빠르게 코드가 소진될 수 있음은 양해 바랍니다. 지금도 광고주와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요. 만약 할인 코드가 모두 소진되면 추가 할인 쿠폰 또한 준비해 보겠습니다. 추가 쿠폰은 기존 할인 쿠폰이 소진되면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공지하겠습니다. 따라서 구매를 못하셨더라도 댓글로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세요. 그럼 알뜰한 쇼핑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